문다 문다. 아니 진화 전판에나 나올 것이지. 전판에 진화만 나왔어도 아, 뭐 지난 일이죠. 덱 벌써 7장 됐어. 드롭킥으로 가도 되겠대. 킹시병 강월검 내 엘리트 나가죠. 근데 엘리트 잡으려면은 체력 좀 많이 깎이겠는데? 그러면은 잡지 말자. 대체 이 덱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? 옆에 물음표 가면서 뭐라도 좀 뭐라도 챙겨야 되는데 뭐라도 안 나오면은 카드 이렇게 지우고 리트 각인데. 진짜 뭐라도 지겹습니다. 어? 재물? 힘줘요 힘. 힘없는 대건. 그러게요. 드롭킥 두 장이면은 벌써 엔딩 보이잖아. 악, 진짜. 미라클 베이님, 반갑습니다. 주말 특근. 양초. 양초인데 집을 걸 그랬나? 몸풀기를 강화하는 게 낫겠죠. 대검을 강화하면은 24댐, 몸풀기를 강화하면은 26댐. 그리고 타격에도 쓸 수 있어.
다음 턴에도 몸풀기 대검 되지. 근데 이거 잡았나? 그냥 치웠나? 진짜 힘들게 잡네. 이 재물이면 또 체력 관리하기 힘든데. 재물 받아주시라. 왜 이렇게 쓸데없이 대갑충은 잘 드지? 탈사냥님 반갑습니다. 10권? 10권 너무 비싸. 10권 뽑기가 너무 힘든데. 강섬 넣고 다음 강섬 하나 더 찾아볼까? 한 턴 더 기다리고 지금 덱 줄이려고 안 잡는 것 뿐입니다. 이중 타격은 괜찮죠. 격돌 넣어도 되겠는데? 아 근데 아 조금만 더 욕심 아 몸부림 양수 있긴 한데 양초도 이거 옆에 가서 지울 수, 지우는 건좀 그렇겠다. 양초. 물음표 카드. 이거 안 맞아도 재물 때문에 피 다 빠지네. 그래도 버틸만 하니까 일단 재물 발로 가보죠. 타열 알맞게 나오는 거 보소. 혼자 아픈 데
아, 대검 강호해야지. 잠깐만. 아니, 대검 강호해, 빨리. 얌마, 뭐 하는 거야? 혈안. 혈안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얇죠. 근데 이거 잘못하다가 상점 가서 몸부림 치울까? 그냥 엘리트를 두 마리 갈까? 아깝게 맞네. 재물이 둘 다 안 나왔어. 폰멜도 괜찮을려나? 세다. 근데 보스는 어떻게 하면 될 텐데? 드로킥 걸렸어요? 이럴 수가. 고의가 아닙니다. 상태 이상 세우려면은 기사생 넣어놔야겠다. 옆에 거 살려놓으면은 뭐 하나 가져갈 텐데. 혈안 가져가겠지. 혈안이 더 높으니까. 아예 취약이 안 걸리는 게 제일 큰 문제네. 저거 취약 걸려면은 아유 소고기스님 나가십니다. 네, 어쩌겠어 취약 걸어야지 그래도.
꽤 덥으면 괜찮습니다. 오늘 날이 시원하기도 하고요. 별 쓸데없는 걱정했네. 한돌. 3개 다 괜찮은 것 같은데. 그나마 혈안, 재물도 피 깎인 거 채우려면 연기시긴 한데, 이거 4밖에 안 참. 집이나 싶죠? 한계 돌파 강화될지도 모르잖아. 아, 타격색 저거. 아휴. 엘리트 존 많이 갈게요. 3인 천하님 반갑습니다. 아니, 피다 채우고 간다. 혐오스러운 것들. 맞아서 못 채우는구나. 도면은 채울 만큼 채우지. 재물만 빨리 잡히면 되는데. 도박집 다 했네. 그러면은 잠깐만, 이도류 강사 할까? 다 했네. 다 했어. 강타 꺼져. 고생 많았다. 다신 만나지 말자. 다 했네. 이 노류도 강화됐고. 드로우. 강섭 나옴. 아니, 이러면은 이 노류도 필요 없잖아, 씨. 신성 쓰냐? 안 쓴. 재물이나 빨리 잡으면 이기니까. 이제 재물도 훨씬 빨리 뽑을 수 있어. 가방 접대 미쳤다.
가방이 나와 여기서? 아, 이것이 접대다. 와, 게임 터졌다. 와, 뭐야, 백년 퍼즐까지 줬어? 뭐지? 왜 접대 받고 있지? 여기서? 접대 첨탑. 저는 첨탑에 로비한 적 없습니다. 와, 멤버십. 와, 멤버십. 뭐지, 뭐지? 이제 와서 아일랜드도 안 돼. 저 재수 없는 타격이나 지울까? 멤버십은 있던 거죠. 킹시병. 이럴 거면은 아저씨, 야, 이런 게 어딨어, 야. 아, 진짜 이거는 너무했다. 너무했다. 타수 전멸. 파열트 딱히 필요 없음. 한 돌 돌려보자.
야, 죽지 마. 누가 죽으래? 야, 나와. 야, 맞아, 이거, 야. 똑바로 서라. 강서만 펴. 2189.